어남 선생님 유수영. 어남 유수영. 밥솥이 맨날 닦아도 금방 더러워져요. 맞아요. 밥솥을 아무리 닦아봐야 이 뚜껑 부분을 늘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밥에서. 밥통 냄새, 이상한 거. 그거는 세균이 있다는 증거예요. 세균이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균이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증기통로랑 증기배출구, 그리고 이 뒤에 물통 자주 비우고. 밥통까지 설명하네. 저 관리 되게 중요해. 다 설명하시 진짜. 밥솥 솔이 신형 제품 다 있어요. 뒷면에 뭐가 있어요? 응, 밥솥 솔도 있고. 아 진짜? 솔이 꼭 붙어 있어요 뒷면에. 아~ 거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신형. 거의 밥통 바꿀 때까지 잘 모르잖아요. 버릴 때까지 몰라. 저 처음 봤어요. 여기서 붙어 있는데 내가 쓰다가 어떠는지 모르겠어. 많이 잊어버려. 와, 나 이거 좀 비법 배워가야 되겠네. 아, 너무 좋다. 다 알겠지만 밥솥을 요걸 닦아야 돼, 요걸. 요걸 매번 닦아야 돼, 요거. 아, 저거 빠지잖아, 예. 그래, 그래. 닦아서 말리고. 저걸 잘 닦으셔야 되고요. 저 고무 박힝 사이에 네, 세균이. 거기 많이 끼죠. 예, 그걸 좀 잘 닦고 말려주시고. 말려놓기만 하면 냄새는 잘 안 나요, 밥에서. 증기가 일로 들어와서. 아! 일로 나가는 건데. 아~ 그래서 요 루트를 잘 닦아줘야 돼요. 그런 데서 냄새도 나고 안 좋으니까. 어, 하나 배웠네. 뚜껑을 닫으면 이게 빠져요. 이거 모르시는 분한테 다 빠져요, 이거. 저길 돌리면 빠져요. 저걸 꼭 빼서 저기를 청소하셔야 돼요. 고무바킹도 한번 닦아. 고무바킹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귀찮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은. 고무바킹은 물에 한번 씻어서 닦아서 이것도 다시 꽂아주고. 이거를 받침으로 놓은 다음에 이걸 돌리면 껴져요. 근데 이렇게 열려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똑바로. 추를 똑바로 놓고, 뚜껑을 잠김으로 놓고, 이게 물이, 남은 증기가 일로 빠지는 건데, 이걸 닦아야 돼요. 잘 닦고. 쌀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순간 밥 냄새가 난다 싶으면은, 밥솥을 바꾸지 말고, 이거를 이제 밥을 비워놓고, 뚜껑 분리해놓고, 보온으로 잠깐 놓든지 해서, 열을 내가지고 안에 있는 수분을 싹 말려주면은, 냄새 없어지니까 밥 냄새나는데 계속 드시지 마세요. 아, 보온을 잠깐 해놓는 것도. 밥 냄새나실 때도 한번 닦으면 쌀밥솥 돼요. 저거를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가능하면 물에 헹궈서라도 말리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바꾼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이 나갔어요. 나 숟가락도 안 쓴단 말이야. 왜 나가는지 이유가 있어요. 어, 맞아. 안 쓰잖아. 숟가락 안 쓰잖아. 숟가락 안 써도. 매일 아침 쌀을 넣고 문지르는 건 사포로 문지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벗겨지죠, 코팅. 쌀을 닦으면. 아, 진짜요? 쌀이 연마제거든요, 거의. 코팅이 벗겨지면 안 좋죠. 대부분 다 그냥 전기밥솥에다 넣고 씻잖아. 또 귀찮으니까. 가능하면 이런데. 3,000원짜리 스테인에다 닦아서 옮겨야 돼. 해놓고 옮겨서? 쌀은 연마제예요, 생쌀은 거의. 그래서 이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잖아. 세제로 한번 부셔낸 다음에 생쌀 넣고 흔들면 잘 닦여요. 그만큼 생쌀이 이렇게 잘 갈아낸다고. 야, 이거 좋은 팁이다. 아, 이것도 방법이다. 기름통을 쌀 넣고 잘 부시면 기름기가 날아갈 정도로 연마성이 강해요, 쌀이. 그러니까 그건 이용하시면 그렇게 이용하신 대로 좋은데. 내일 모레는 초복입니다. 와, 벌써 초복 시절이 됐네. 초복하면 생각나는 건 삼계탕이죠. 그렇죠. 그렇지. 삼계탕이죠. 그렇죠. 양념치킨이라도 시켜 먹어야 넘길 수 있는 게 초복이잖아요. 내가 백숙 해줄게. 내가 백숙 해줄게. 왜? 형제 백숙. 몇 마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점 양이 느는데요? 다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어남 선생님. 제가 인터넷 주문해서까지 막 장닭도 싸놔봤는데 큰 닭이 국물은 구수해요. 이렇게 작은 닭은 또 그 고기 맛이 좋아요. 보들보들하니. 아~ 맞아.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8,000원에 두 마리 한다. 6호 닭 정도 두 마리면 한 식구가 먹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수가 딱 맞잖아. 다리가 4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닭을 닦아봅시다. 안에 내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장을 깨끗하게 다 빼줘야 돼요. 다듬어 줍시다. 하나하나. 가위로 하면 돼요. 이런 데 피 고여있는 거 다 잘라주세요. 이 고여있는 핏물은 다 냄새의 원인이에요. 깔끔하게 이런 거.
관절 나오게 자르고. 맞아, 피에서 다 모든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고기도 그렇고. 여기. 여기 삼계탕 할 땐 이걸 꼬매죠. 그래서 필요한 건데 여기서 냄새, 여기서 기름이 많이 나와. 아, 맞아, 맞아. 이걸 잘라야 돼요. 저기서 기름 많이 나와요. 한 숟가락씩 나올 거예요, 한 덩이에. 잘라내. 과감하게. 그리고 목 밑에도 지방이 좀 많아요. 목 밑이랑 어깨, 쪽지에 지방이 많아요, 육개들은. 그것도 떼주시면 나중에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아니, 거의 디자이너네요, 지금. 아, 이건 다 알지. 꼬리 잘라야 돼요. 여기에 나쁜 지방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꼬리는 다 떼시죠? 꼬리가 무조건 떼야죠. 기름이 너무 많이 나서. 자,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가위로 하면 돼요. 저렇게 어깨 쪽지, 발 뒤꿈치, 관절 나오게 자르고. 와, 이렇구나. 저는 어저께 해놨는데, 와, 이게 봐. 와, 이거 뭐야? 뭐지? 뭐지? 어? 뭐야? 저는 어저께 해놨는데, 와, 이거 봐. 와, 이거 뭐야? 뭐지? 뭐지? 뭐야? 와, 이거 봐. 이게 원래 반이었는데 이렇게 불었어. 어? 오, 뭐야? 사실 그냥 백숙을 해도 맛있고 닭이야 삶으면 무조건 맛있는데 저는 녹두를 거의 넣어요. 야. 아, 진짜 맛있겠다. 녹두를 꼭 넣으세요. 맞아. 딴 녹두 너무 잘 어울려. 맞아요. 그래서 녹두 삼계탕 많이 팔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외식하는 기분이 나요. 와, 오. 맛있겠다. 녹두랑 닭이랑 궁합도 되게 좋고 해서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에 먹기 제일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 삼계탕이랑 녹두. 녹두랑 찹쌀이랑 거의 1:1로 섞었어요. 1:1로? 요즘 깐녹두가 국산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불리기만 하면 돼요. 녹두 너무 좋아. 막 무지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많이 넣으면 새요. 드시고 대추나 밤 있으면 드세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보물찾기처럼 기분이 좋아져. 맛있어, 밤 넣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럼 어지간하면 잘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쉴 필요 없어요. 누가 촌스럽게 시계를 꼬매나. 쉴 필요 없어요. 누가 촌스럽게 시계를 꼬매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힘줄이 있거든요, 여기. 빈대가 있어요, 여기를. 힘줄 안쪽으로. 칼집을 조금 내면 돼요. 힘줄 끊어지지 않게.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요. 맞아. 저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익으면서 이렇게 돼서 안 터져요. 익으면서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마늘을 넣어야죠. 한 줌? 머리를 다 자를게요. 저 안에다 물론 마늘을 넣는 게 어른들은 좋은데 아이들은 밥 먹다가 마늘이 갑자기 섞여 나오면 의도치 않으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죠. 애 있는 집 밖에다 넣으세요. 아, 안에 안 넣고. 바깥에. 불을 켜고 물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왜요? 2리터 정도? 네, 2리터는 넘지 마세요. 2리터만 부을게요. 물을 좀 적게 잡으면 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이 진해져. 닭발을 넣지 않아도 진해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뚜껑 열고 하면 반은 날아갈 거라서. 닭이 커서 2리터만 넣어도 잠길 정도는 될 거예요. 네, 다리가 나왔어요. 여기다가 뭘 넣어야겠어요? 파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해도 당연할 만큼 넣는 건 양파를 넣어요. 한 반 개만 넣으면 돼요. 한약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네. 김지원 씨였으면 여기 좋아해. 한약재 많이 넣었어요. 전 다 때려놔요.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무조건 맛있어요. 보기에도 좋고. 와, 대박이다. 소주 있으면 소주 좀 드시고. 양대산맥 1인과 미향이 있는데 하나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1% 미만이고 미향은. 림은 1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좀 가는 길이 달라요. 이게 꽤 오래 끓여야 돼요. 다 날아가려면. 생각보다는 좀 오래 끓여야 돼요. 실제로 14%짜리를 한 컵 정도 넣었을 때 2시간 이상 끓여야 되긴 진짜? 하거든요. 완전 날아가려면. 그래서 에올리에는 향을 쓰죠. 근데 얼음요리에는 림을 쓰고. 림을 훨씬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업장에서는 림을 가장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넣는 거니까 뭐 청주를 넣는 것도 좋아요. 저게 가격이 싸요. 가격도 싸고 산미가 좀 낮아. 요리술들은 산미가 있어요. 요리가 쉬워져요. 근데 이제 청주는 그거에 좀 관여하는 바가 적죠. 산미를 너무 올리고 싶지 않은 요리에는 청주를 쓰면 좋아요. 아니, 사실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걸 검색하기 싫은 거야. 그냥 우리 뭐가 다른지. 아, 오늘 또. 여기서 진짜 또 많이 배운다. 조금만 넣으세요. 이건 맛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잡내를 빨리 증발시키니까. 지금 한 10분쯤 끓였죠? 뚜껑을 좀 닫을게요, 이제. 그리고 그래, 겉절이 하나 하자. 겉절이를 만든다? 좀 칼칼한 겉절이가 있으면 좋은데 겉절이 할 게 뭐가 없네, 오늘.
미나리 겉절이 해줄게. 미나리 겉절이 해줄게. 미나리 겉절이. 어, 미나리. 미나리 핫하죠. 그 핫한 미나리? 그래도 여전히 싸요. 가격 안 올랐어요. 영환이 핫해도? 네.